안녕하세요. 네이버 클라우드 API 마켓플레이스 서포터즈 개발사 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솔루션스 팀의 임재환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 클라우드 API 마켓플레이스 서포터즈 개발사 팀 솔루션스의 이유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 클라우드 API 마켓플레이스 서포터즈 개발사 팀 솔루션스의 막내 개발자 김유리입니다. 사실 면접 끝났을 때 저희 팀은 저 혼자만의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뽑힐 거라고 이제 예상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가벼운 마음으로 예상된 대로 아, 끝냈구나 하고 발대식이 갔고요. 아, 발대식이요? 제가 면접 보고 솔직히 전 안 될 줄 알아서 바로 대구로 내려갔거든요. 근데 다음날 됐다고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서울로 가서 네, 즐겼습니다. 저희가 발대식을 잠시 소피텔에서 진행을 했는데 발대식을 호텔에서 하는 건 처음이라서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되게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 그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자기소개를 한다는 게 굉장히 떨렸던 기억이 납니다. 까놀레 맛있게 먹고요. 아나운서님도 봤고 너무 행복했던 기억이었어요. 저희 팀은 센티어스라는 회사랑 매칭이었는데요. 아, 네, 저희 발대식 때 API 소개해주셨던 분이 센티어스의 대표님이신데 그 회사랑 매칭되는 팀은 어떤 팀일까 궁금했거든요. 저희 센티어스 기업에는 게임과 관련된 API를 제공해주셨기 때문에 저희의 서비스를 게임으로 만들어야 할지 아니면 어떤 형태로 만들어야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저희 면접 볼 때 여쭤보셨어요. 게임도 가능한지. 그래서 저희가 패기롭게 가능합니다! 이랬는데 센티언스가 어떻게 매칭이 돼가지고 저는 오히려 좋았습니다. 저는 너무 기뻤어요. 기뻤는데 이제 저희 팀에 게임을 만들어 본 친구가 없다 보니까 걱정 반, 기대 반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우선 저희랑 매칭된 센티어스라는 기업은 텐트플레이라는 API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텐트플레이 API는 인게임 내에서 플레이어들의 유형을 분석하여 매출과 잔존율을 올리는 데 도움을 주는 API입니다. 텐트플레이 API는 유니티 SDK로 제공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단기간 내에는 게임을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다른 형식의 SDK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여쭤봤습니다. 그 결과로 센티어스는 저희에게 자바스크립트를 기반으로 한 SDK를 제공해 주셨고 매칭이 끝나고 한 회의 두 번 정도는 저희가 어떤 서비스를 할지에 대해서만 얘기를 나눴었어요. 센티어스 측에서 커머스랑 또 심리 테스트 관련해서 API랑 어떻게 잘 조화가 이루어졌던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오히려 녹여보면 좋겠다 해서 제가 뭐 추천? 드라마 추천이라든지 OTT 추천 이런 걸 생각하다가 저희가 또 센티언스는 게임 회사와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게임 추천을 한번 진행을 해보자 하고 이렇게 기획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1차 멘토링 때는 센티어스 CTO님 앞에서 저희가 만든 기획서랑 저희 아이디어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네, 그때 기획서 발표 자료를 제가 만들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솔직히 조금 잘 만들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막 반응이 좋을 거라고 예상은 하지 못했는데 CTO님께서 굉장히 좋게 봐주셔가지고 정말 다행이었고 정말 좋게 봐주셨고 칭찬도 엄청 많이 해주셔가지고 좋았습니다. 저희가 1차 멘토링이 끝나고 나서는요 일단 피그마를 통해서 저희 UI 디자인을 조금 했고요 기획서를 계속 다듬었고 그리고 리액트를 활용해가지고 프론트엔드 개발 조금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포터즈 활동을 위해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 크레딧을 300만원 상당을 제공을 받았는데요. 저희는 저희 서비스를 노드JS와 리액트 환경에서 구성하게 되었고 또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버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개발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인터뷰를 위해서 역삼역에 위치한 센티어스 사무실로 찾아갔는데요. 인터뷰는 약 1시간 정도 진행이 되었고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저희 3명 블로그 들어가면 포스팅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이후에는
따로 멘토링 시간을 가졌어요. 멘토링에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프론트 살짝 보여드리고 그리고 기획도 보여드리고 그리고 평가를 받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멘토님께서 마침 경영학을 공부를 하셔가지고 저희한테 어떤 방법을 쓰면 더 사람들이 이쪽으로 관심을 갖고 그런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피드백을 받은 부분이 있다면 사용자 편의 위주로 좀 기획을 수정해라 이런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조금의 수정 과정을 거쳤습니다. 프로토타입 영상 괜찮지 않았나요? 저희 중간 프로토타입을 만드느라 굉장히 힘들기도 했는데 다 만들고 나서 보니까 갈 길이 되게 멀다고 느껴져서 조금 막막했던 것도 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중간 프로토타입을 제출할 때까지만 해도 프론트 화면만 나왔지 서버라든가 아니면 텐트플레이 API를 적용하는 부분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아서 앞으로 갈 길이 멀다, 막막하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잘 뽑힌 UI에 대해서 조금 만족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영상을 찍는 지금 그게 엎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토타입이 저희 완성본이랑 많이 다를 거예요. 텐트플레이 API를 저희가 생각한 대로 활용을 할 수 없다는 점을 깨닫고서 굉장히 많은 게 바뀌게 되었는데요. 저희 기획부터 UI까지 정말 많은 게 바뀌어서 지금 아주 급하게 발등에 불이 떨어진 채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유형 검사랑 게임 추천이랑 주제는 똑같은데 이제 분위기도 바뀌었고 스토리도 바뀌었고 그리고 원래 텐트플레이 API를 활용하려 했던 부분도 수정이 돼가지고 좀 다른 방향으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진짜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면 검은색에서 하얀색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